실업급여의 그동안의 기록들을 좀 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이 해마다 부정수급 사례가 2만 건을 넘기고 있고 또 그 액수가 지난해에만 봐도 268억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또 부정수급이 됐으니 환수를 해야 될 텐데 이 가운데 100억 원 넘게 또 환수되지 못하는 금액들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임영로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사실 실업급여의 어떤 제도적 손질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 그러니까 세후 네.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하고자 하는 유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관대한 실업급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 1, 4분기 중소기업의 부족인은 약 52만 명이라고 합니다. 즉 일자리가 비어있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구직자의 그 노쇼, 그러니까 이력서만 놓고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요. 상당히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도 저는 관대한 실업급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고 예.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어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금보다 좀 낮춰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보다 유임액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업급여라는 게 어떤 실업자들의 어떤 재취업 뭐 이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역량들 또 의욕들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지적이시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미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실업급여가 화두가 됐는데 좀 개편 혹은 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십니까? 네, 이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막 정리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큰 속에서 이런 고용보험 또 이제 실업급여에 관한 제도의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 지금 이제 아까 맨 처음 사회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중소기업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노쇼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또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고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돼 있고 어떤 임금의 격차나 이런 또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여전히 그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어떤 개편의 논의가 단지 이제 부정수급의 문제만으로 한정해서 그것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상당히 좀 제한된 좀 균형을 갖지 못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그 작용하고 있는 그 측면과 함께 동시에 이 부정수급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필요 없는 제도는 아니니까 이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도 뭔가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부작용을 그렇죠. 줄일 네.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부정수급이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취업을 하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퇴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뭐 실업급여를 뭐 몇십 번씩 또 타서 가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부정수급을 좀 줄이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시는데 박지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선을 좀 해야 된다 보십니까? 네,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지급하는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재원 부분에서도 요즘 고민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실업급여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
인권이라는 것이 계속 존속되고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좀 많은 실업의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업 급여를 받는 허들을 낮추거나 또는 네네. 기간을 늘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금에 대한 고갈이라든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재원이 저희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예, 고용보험 맞습니다. 기금이 재원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고용보험료 우리가 납부하는 게 이제 재원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추세 그리고 앞으로도 기경제라고 해서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형태로 고용이 유지되는 네, 예. 그런 형태들이 평생 직장을 줄어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상태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